여러분 정말 끝까지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큰 과제가 생기는데 선장 역할을 그래도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쭉 나왔는데 항공모함의 함장 역할은 해보지 않은 거라서 잘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이제 큰 걱정이 생깁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두 사람에 대해서는 마이크가 돌아오지 않아서 기회가 없었는데 물론 제가 나이는 위지만 이제 올라온 김에 그냥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장로님은 우리 건물을 놓고 나오기 전에 40일 그 대각성 매일같이 기도 집회한 거 또 최근에 이제 나와서 두 주간 동안 기도대 행진한 거 자기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영적 피스트였다. 영적으로 정말 축제였다. 본인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나눈 것은 늘 한쪽 마음속에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해서 영적 추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쪽 구석에 있었고 가령 예를 우리 김병문 장로님이 얘기한 대로 교회가 선교와 구제 2세 교육 여기에 우리가 정말 중점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 한쪽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을 다 아울러서 같이 움직일까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으로 만들어주신 이 양적 성장 어떻게 보면 맡겨주신 귀한 양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을 계속 다 품고 그런 마음 속에서 이미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그 기대 그들의 그 wish 원하는 것 여기에 많이 이제 기브인하면서 그것을 맞춰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셔서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너 그냥 이 모양으로 끝나겠다 참 교회를 참된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이제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 가지치기가 조금씩 돼가고 있고 초점을 맞춰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안목에서 보니까 우리가 본래 원했던 것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런 초점을 맞춰서 선교와 구제와 또 이 세계 교육에 힘쓸 수 있게 해주셨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는 흩어져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고 주일날은 모든 회의와 다른 모임은 다 캔슬을 하고 예배 드리고 간단히 친교를 한 다음에는 흩어져서 사역을 하자. 사역을 하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니면 우리 회의할 시간 없습니다. 주일날 아니면 소그룹 모임 가질 시간 없습니다. 주일 아니면 우리 위원회 모임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걸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 바삐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지만 주일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사역은 정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또한 우리 선교적 교회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은 전에도 생각은 있었지만 계속 실천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아웃사이더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광길 교수님하고 또 박동근 목사님하고 만날 때마다 철치 컨설팅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 더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느낀 것이 우리 교수 두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면서 도움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분들의 컨설팅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당회랑 논의를 해서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가치가 뭐냐, 그것에 따르는 전략이 뭐냐, 그럼 구조조정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아웃사이더 전문가들이 와서 정기적으로 이것을 체크업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고 또한 가이드를 제대로 해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6학년에 올라서고 저 이제는 조금 어디가 나의 마지막인가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내가 혼자 해보지, 우리가 그냥 해보지 이런 생각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뭐 제가 할 수 있었던 우리 겸손하게 우리 강사님께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론적인 거, 실제적인 거, 다양성 이런 모든 것들을 두 분 강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장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것은 어제 저녁 설교를 하시면서 메시지에서 우리 교회를 스타디 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보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저에게 굉장한 위로와 또한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오늘 번의 컨퍼런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실제적으로 브랜드라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거부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어떤 선교적 교회가 나오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도움을 좀 계속 받아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요일 귀한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은 그만큼 이 교회 변화에 대한 관심과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신 것을 알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에 컨퍼런스 위해서 배우에서 수고해 주신 특별 친교부 모든 목회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주저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접지 아니하시고 꾸준히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밀어주시고 또 땡겨주시고 또한 챌린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전히 머물고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인정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많이 배우고 도전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것을 혼자 할 수 있는 날이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서 만들어가는 선교적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이오니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해나갈 때마다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 귀한 우리 이방길 교수님, 이상훈 교수님 또 유강수 교수 귀한 전문가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도움을 주고받으며 선교적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저녁 집회도 주님 함께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특별히 창립기념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새로운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